고파만 가는 가을 하늘 그리고 바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 곁에 빠지지 않는 커피. 언제부턴가 강릉을 일컫는 새로운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커피도시 강릉. 그런데 언제부터 왜 강릉은 커피향 가득한 도시가 됐을까? 힐링로드 맛과 멋, 오늘은 강릉을 커피 도시로 만든 향기로운 커피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매년 10월 강릉에선 가장 향기로운 축제, 커피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 맞은 강릉 커피 축제는 다양한 커피 종류와 맛, 커피에 관한 모든 체험과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은 도시 전체가 축제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강릉 커피 축제 현장을 좀 찾아왔는데요. 강릉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생선회라든가 순두부, 또 감자 옹심이 이런 지역적 음식을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한테 강릉 하면 커피 생각이 또 먼저 떠오를 만큼 커피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뭐 강릉이 뭐 커피의 주산지도 아니고, 그런데 강릉이 커피로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발품을 팔아서 다니면서 그 숨은 이야기를, 유명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안목 해변, 1km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해변에 횟집보다 카페들이 더 많습니다. 해변을 따라 30여 개 카페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바다보다 커피로 더 유명해진 안목 커피거리입니다. 안목 커피거리의 탄생은 90년대 중반 안목 해변에 등장한 커피 자판기에서 시작됐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고기잡이 배들만 드나들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 건 커피 자판기가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한때 안목 해변을 따라 7, 80대의 커피 자판기가 줄지어 선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10여 대 정도의 자판기만 그 옛날 안목 길카페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안목 해변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커피 자판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바닷가에서 밀려나 이제는 주인집 대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마시고 계시나 봐. 예, 예. 자판기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커피 나와요? 예, 예. 커피가 나온다고요? 네, 나와요. 이게 나오는 오래됐지만 맛이 너무 좋아요. 정말 오래된 커피 네. 자판기 같은데. 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네? 오, 커피 나오. 네. 정말 커피 나오네요. 나와요. 이 커피가 이 자판기가 오래돼도 맛은 그대로 있어요. 몇 년 된 겁니까? 이게요. 거진 20년 돼가요. 20년? 네. 이게 96년도에 샀으니까. 그런데도 이 커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그 맛이야. 달콤하고 옛날. 부산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판기 커피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싶지만 각 자판기마다 맛이 제각각이었는데요. 사람마다 입맛에 맞는 선호하는 커피 자판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지 사람들은 뭐 서울 사람들은 헤즐넛 향 순한 걸 향이 좀 나는 걸 좋아해요. 강릉 사람들은 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자판기에서 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판기 여기서 빼가지고 조금 빼가지고 배합을 해가지고 또 드시는 분이 있어요. 취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아주 이게 황금 비율로 맞춘 재료 배합이 커피 맛을 좌우하는데요. 그 비결이라는 게 의외로 쉬웠습니다. 정확한 재료 배합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청결이라고 합니다.
청소만 매일 깨끗이 해주면 한번 먹는데 청소 하루라도 안 하고 그러면 커피가 나오면서 가루가 참 묻잖아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양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야. 처음엔 이런 새벽 바다 일을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세워둔 커피 자판기가 커피 맛 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IMF로 단돈 몇백 원의 커피가 큰 위안이 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IMF 때 보니까 맛있죠. 저희들이요 보면 뭐 맛있어요. 힘내세요. 뭐 열심히 사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문구를 여기다 막 넣어놨거든요. 이런 데다가 다 지워져요. 막 그런 것도 막 좋은 시간이 되세요. 막 이런 그런 IMF에 그대된 분들이 커피를 보면서 그 하나 보고 힘이 됐다고 연락도 오고 막 이런 인터뷰를 많이. 이거 봐 이거. 그러니까 오늘도 이 20년 가까이 된 자판기가 아버님이나 어머니한테 돈도 벌게 해줬지만.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희망도 줬던. 예, 그렇죠. 삼병호입자들이. 보물 같은 그런 예. 물건이네요. 예. 커피 자판기로 아들 둘을 공부시키고 장가 보낸 부부는 낡고 오래된 자판기지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목 해변의 첫 커피 자판기를 시작으로 지금의 커피 거리가 되고. 강릉 커피 축제가 열리는 걸 보면 김철기 씨는 가슴이 벅찹니다. 아, 대한민국이 새롭죠. 속으로는 아무 인정을 안 해줘도 그래도 내 하나에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동네가 이렇게 됐다는 게 상당히 감회가 깊더라고요. 그걸 내가 알아줬다고 뭐 그게 된 건 없는데 내 하나에 저를 만들어놨다는 게 언젠가는 그래도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지. 안목 커피 거리를 탄생시킨 오래된 자판기는 강릉 커피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강릉이 커피 도시로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커피를 만드는 이분이 있었습니다. 커피 명장 박이추 선생이 강릉의 터를 잡으면서부터죠. 박이추 선생은 제일교포 출신으로 커피를 필터에 내리는 드립커피를 일본에서 정통으로 배웠는데요. 80년대 다방커피가 유행하던 시절 서울 회화동에 커피점을 열었습니다. 국내 바리스타 계보에서 명장으로 손꼽히는 박이추 선생은 유일한 현역이기도 한데요. 그가 15년 전 강릉에 정착하면서 강릉이 커피 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저는 햄버거를 찾다가 강릉까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 햄버거를 찾다가 다른 지역에서 계속 다니면서 그분들은 바다와 산 물 거기에 커피가 그런 데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지역에서 느끼지 못했던 뭔가 행복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만족감. 강릉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산중에 커피점을 열었습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커피 경력 30년의 66 바리스타 박이추 선생은 지금도 커피에 대한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역에 있죠. 보통 하루에 300잔에서 많게는 500잔까지 직접 커피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손목이 성할 날이 없어 늘 손목 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보통 커피 추출할 때 뭐 맛있게 내려고 맛있게 만들려고 할 때 몸에서 힘 빼고 팔에서 힘 빼고 손가락에서 힘 빼고 마음으로 피고 머리도 피고 숨도 쉬고
몸에 있는 공기를 바깥에 내는 거는 잘이지만 바깥에 있는 공기 안에 넣으면 안 돼. 그러면 제 마음이 커피를 추출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지. 뭐 보통 사람은 다른 건 커피 위에서 하는 겁니다. 손님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입에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그런 겁도 나는데, 왜냐면 커피의 진리가 따로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커피를 내릴 때 온 몸과 마음을 커피에 집중합니다. 오로지 커피를 위한 커피.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진리 같습니다. 전설의 바리스타 박이추 선생이 강릉에 정착하자 커피를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렇게 커피를 배운 제자들이 지금 강릉 곳곳에 흩어져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커피 교육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강생한테 가게는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가게는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냐? 살아가면서 커피를 마시면 되지. 또 커피를 마시면서 맛도 중요하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행복. 예. 네. 더 그 이상 바라보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릉의 커피 맛을 한 단계 끌어올린 강릉 커피 역사의 산증인 박이추 선생. 그의 커피 철학이 강릉 커피 맛에 녹아 있습니다. 강릉 도심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첩첩산중 대관령 아래 산자락. 커피는 브라질, 과테말라, 케냐처럼 주로 적도 근처에 있는 커피 산지의 이름을 딴 게 대부분인데요. 놀랍게도 이곳 온실하우스에서 강릉 커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커피 재배 농장으로 마녀구리의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지난해 1톤의 커피를 수확했습니다. 강릉 커피가 있다는 사실에 놀랍지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나무 또한 눈길을 끄는데요. 강릉댁이라는 이름을 가진 32년 수령의 커피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들여올 당시에 저희가 제주 색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요 뒤에 있는 나무를 강릉 총각이라 그랬어요. 왜요? 여미지에서 저희 박물관으로 식재해 왔거든요. 아. 예, 그때 그래서 1회 커피 축제를 기념해서 여기 이제 레드 카펫도 깔고 두 나무를 결혼식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시집 오기 전에 열매 더 이상 안 맺어요라고 들었는데 시집 오고 나서 결혼식하고 강릉 총각 만나고 이제 강릉댁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음 해부터 열매를 좀 맺기 시작. 실제로? 네. 그래서 저희가 강릉댁이라고 불렀어요. 강릉이 커피 도시로 유명해진 이유 또 하나. 강릉엔 국내에서 가장 큰 커피 박물관이 있는데요. 로스팅부터 분쇄, 추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서양의 커피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이전에 이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커피가 굉장히 그 생활 깊숙이 자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슬람 사람들은 그 엄격한 종교 그 사항에 대해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 커피가 이제 그런 음료를 대체하는 기호 식품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나 어떤 제의, 제사 의식에서도 커피가 사용될 정도로 커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죠. 지금은 커피가 현대인들의 기호 식품이지만 커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커피는 종교나 제례 의식에 사용됐던 신성한 음식이었던 거죠. 커피 박물관엔 세계 각국의 희귀하고 다양한 커피 유물 2만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커피 축제 기간엔 박물관에 전시된 도구들로 이색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80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애호가 고종 황제. 고종 황제가 즐거워하셨다는 양탕국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고종원제께서 그 이전에 1800년대 중후반부터 커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개화기 때 많은 그 외국 사신들이 한국을, 그러니까 조선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커피를 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커피를 이제 황제에게 바쳤을 때 시커먼 물이 굉장히 쓴 거예요. 고종 황제가 봤을 때는 예, 이것이 무엇이냐? 서양에서 온 탕국입니다. 탕국? 국물? 예. 국물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 커피라는 의미가 이제 뭐 커피를 우리가 뭐 가베 또는 가비라는 우리가 한자어로 바꾸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베나 가비로 말하기 이전에 좀 더 편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온 탕국입니다. 아, 그럼 양탕국이구나. 예. 양탕국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1년간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커피 애호가가 된 고종 황제. 고국을 떠나야 했던 비통함과 외로움을 아마도 이 한 잔의 양탕국, 커피로 달래지 않았을까요? 프랑스의 대문호 발자크는 글을 쓰기 위해서 평생 5만 잔의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 활동의 원동력은 커피였던 거죠. 1800년대 당시 프랑스에서 사용했던 커피 추출 도구로 발자크가 마셨던 커피를 재현해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 도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에 있는 게 그 커피 가루를 넣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구가 재밌는 점은 이 반대편 도구에는 물을 넣어요. 이 통에다가요? 예. 통에 물을 넣고 물이 끓으면 수증기 압력에 의해서 관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요관으로? 네.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네. 그러면은 물을 담았던 통이 무게가 중심에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과학자가 발명한 사이폰 일종의 커피 머신인데요. 여기서 진공과 압력을 이용한 좀 더 발전한 커피 기구에서 지금의 커피 머신 탄생의 신호탄이 된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의 역사도 바로 이 옛 커피 기구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기울어집니다. 네, 기울어지죠? 아, 참 신기합니다. 빠른 커피에 익숙한 우리에겐 좀 낯선 풍경인데요.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그 옛날 커피는 그야말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1800년대 발자크가 추출해 먹던 방식으로 커피를 좀 주셨습니다. 독특합니다. 저는 저 입에는 독특합니다. 커피가 쌉싸름하면서도 쓴 것 같은데도 쓴 맛이 안 느껴지고 먹고 난 다음에는 뒤끝이 너무 깨끗한. 사람들이 떠나는 구 도심지로 한때 적막감이 감돌던 강릉 명주동이 문화가 있는 거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골목 안쪽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 만든 특별한 커피 체험장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온 명주 사랑채라고 하는 곳은 강릉 그 도심 골목에 지금 자리 잡은 커피 공간이거든요.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자기가 만든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요. 도심지에 또 한가운데 또 이런 커피 독특한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릉은 정말 커피 도시다운 그런 고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피 도시 강릉에서 1년 내내 마음껏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는 명주 사랑채입니다. 이곳에선 커피를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고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만든 커피를 맛볼 수 있는데요. 2층은 북카페처럼 꾸며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작은 문화 공간입니다. 체험은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카포트, 에어로프레소, 사이폰, 프레소, 핸드프레소, 그 다음에 이브릭, 핸드드립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여 가지 정도의 커피 추출 도구들 중에서 한눈에 봐도 가장 단순해 보이는 기구가 눈에 띄었는데요. 근데 저기 난 저게 이브릭이요? 이브릭? 네. 저걸 해보고 싶어요. 저게 어떻게 나오는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저기서? 네, 이거는 기원이 제일 오래된 기구인데요. 다른 추출 방법은 추출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찌꺼기를 버리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처럼 많이 가신 다음에 곱게 가신 다음에 커피랑 이제 설탕이랑 물을 넣고 이제 끓여서 드시는. 이브릭 커피는 가장 오래된 커피 추출법의 하나로 커피와 설탕을 1:1로 넣고 물과 함께 걸쭉하게 끓이는 터키식 커피입니다. 우선 얘가 끓기 시작해요.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넘치기 직전에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운시키고 다시 올라오면 다운시키고 이걸 반복하는데요. 진한 에스프레소와 비슷해 보이죠?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맛일까? 달콤하죠? 맛있지? 달콤한 건 둘째치고 엄청 부드러워요. 맞아요. 뽀뽀나 키스예요. 그 맛이에요. 키스의 맛이야. 부드럽고 달콤하고. 커피의 기본인 드립커피도 배울 수 있는데요. 숙련된 바리스타의 커피 맛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커피라 새로운 체험과 맛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릉에 와가지고 커피를 뭐 20잔도 넘게 마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그 10잔, 20잔이 넘는 커피 맛이 이상하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커피를 내려주시는 분, 또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또 느끼는 그 감정, 기분, 그런 거에 의해서도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맞는 거죠, 여기가? 네, 맞아요. 똑같은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누구랑 함께 마시냐에 따라서 그 커피 맛은 달라서. 바다는 커피를 부르고 커피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추억과 낭만 있는 바다와 사람의 온기가 더해진 커피가 강릉의 커피 맛을 만들어갑니다. 커피향 가득한 커피 도시 강릉으로 떠난 힐링로드 맛과 멋이었습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부여기 우리 동네 사랑방.